지하철 사고에서 이르는 동요를 위해서 움직이는 아름다운 모습들, 소설 정도를 출연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주 대구를 소설 문화로 빛낼 큰 광매가 아름답게 빛나는 작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발견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정경호 선생님 반갑고요. 여기 계신 분은 대구에서는 거의 1, 2위를 다 부르시는 유명한 시인이십니다. 김생현 선생님하고 두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1, 2를 다툼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시도 아름답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자리를 했는데 정말 붙었고 이전에는 같이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소설을 쓰다 보니 서로 장르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 얘기 나눌 시간도 없었고 그럴 자리도 없었는데 우연히 붙었고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아서 유명한 생각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 노래를 들려주시는 예. 일정이 촉박한 것 같아요. 저는 욕심을 좀 내어서 대담을 조금 길게 가려고 싶거든요. 그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만 우선 얘기 좀 하고 노래 두 곡을 더 듣고 이분을 저렇게 놓아주고 조금 길게 대담을 이어가면 어떻게 하나 예. 괜찮겠습니까? 제가 오묘의 신부를 읽으면서 좀 대담한 구도를 보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 쪽에서 이런 말을 들어 합니다. 모순 형용이라. 모순 형용. 모순이 되는데 그것이 아름다움을 더 증폭시켜 그죠? 그걸 우리가 모순 형용을 하는데 이 몸의 신부가 구조적으로 엄청난 모순 형용을 구조적으로 뭐냐면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주암로에서 있었던 전대미문의 아픈 사회적 비극 몸의 신부라는 소설로 그죠? 참으로 아름다운 로망으로 승화시킨 장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소설은 역설적으로 엄청난 모순 행용을, 행용의 구조를 안에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영화다.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큰 틀에서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예. 작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선생님 말씀대로 고문신문은 정말 현대 제라사를 그대로 담은 소설이에요. 네. 이 죽음에 대한 천착이 정본돼서 지금 원주부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죽음을 소재로 지하철 한 정사, 천안항 사고 그리고 또 독군원의 고독사 이런 사회를 대변하는 그 사회적인 죽음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러니 보문의 신분을 말하자면 그 사회적인 죽음으로 뜻하지 않는 불행에 처한 그 사람들을 이게 내리는 일요의 미사곡이기도 하고 진홍곡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우리 뭐 산모가 하루 이틀 만에 좀 없어진 건 아니고 무슨 설마 수시로 일어나는 게 사고인데 이 유별나게 이 사고만 천안함 사고하고 대구 지하철 사고 너무나 큰 사고인데도 너무나 조용히 묻혀버 했거든요. 세월호 같은 데는 거의 지금까지도 계속 거론되고 있고 유독 천안함 사고와 대구 지하철 사고만 조용히 넘어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뭔가가 이 192명이고 또 천안함 사고는 46명이나 되는데 이 인물로 사람을 따지면 거의 250명 가까운 인물이 소리없이 사라졌는데 너무 조용하게 넘어가는 게 뭔가 이분들이 참 우울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들을 불러내서 소설 속에서 어떻게 환생시킬 방법이 없을까 그 생각한 게 생명이 아닙니다. 그 생명의 한이 소설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 생명의 한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할까 생각했는 게 그게 사랑 얘기입니다. 가장 아픈 얘기를 아프지 않게 이야기하는 방법 바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모순어법인데 그 바로 역설을 통해서 가장 슬픈 얘기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걸 이야기하고 가장 아름다운 얘기를 통해서 또 가장 슬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프다고 알지 않아도 그 아픔을 읽으면서 느끼도록 해주는 거 바로 그게는 그런 역설과 모순을 보고 통해서 이 많은 걸 얘기하고 주고 싶었습니다. 대담하게 그 비극적 소설을 그 현실로 소환합니다. 소설로서. 그 대구를 보통 시위도시라고 해요. 시민들이 많고 시적 성과가 엄청납니다.
이상화 선생을 비롯해서 축적되어 실 영향이 거의 뭐 세계적인 수준을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욕심을 냅니다. 시의 도시를 넘어서 문화의 도시로 가자 하는 테마를 제안드립니다. 이 문화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소설이 뒷받침 되지 않는 건데 그 소설이 현진근 시대를 거의 뭐 한국 소설 전학한 시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소설 문화의 뿌리가 현재적 성과를 보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도시로 명명하기에는 뭔가 2%쯤 부족한 게 있어요. 그 2%를 아주 담담한 자세로 채우려고 채우면서 떠오른 작가가 장정옥 작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아마 대구를 시의 도시를 넘어서 문학의 도시로 가져가는데 소설적인 뒷받침을 할 중요한 작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 장정옥 작가로 인하여 대구는 시의 도시라는 좀 좁은 컨셉을 넘어서서 문학의 도시로 확산된 의미를 갖게 된 갖게 될 겁니다. 이것은 대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세계 속으로 엄청나게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듣기로 하고요. 음악 어디갔어요? 이런 멋진 글을 저도 쓰고 싶은데 저도 사실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전공과는 다르게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멋진 인생의 이야기들을 노래로 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수가 되도록 또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선생님 뵈면서 들었습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 오늘 끝곡으로 제가 준비한 곡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재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요. 양혜님 곡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곡을 한 곡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애잔한 이 가사거든요. 네, 들려드릴게요. 작은 새는
모두가 사라진 순간 나무들만 중간에 하나씩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있을 때 이 숨소리까지 다 들려주는 마이크가 있을 때 해보고 싶은 욕심에 제가 앞에 해보고 싶다 했습니다. 책 119쪽에 있는 봄의 신에 대해 한번 낭독해보겠습니다. 봄의 신부에게 우리끼리 결혼하자는 말이 파도에 쓸리는 자갈처럼 내 맘에 멍을 남기네. 차마 입에 담고 싶지 않지만 독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 거기서 진짜 결혼을 한다는 소식까지. 떠나려는 너를 잡지도 못하겠고 놓지도 못하겠으니 차라리 내가 가는 게 나을까. 결혼하자는 말이 거짓말이라 해도 나는 내 신부를 위해 반지를 사고 여행 계획 짜는 일을 해야만 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들만의 신혼여행지로 뉴질랜드 트레킹 코스를 예약했어. 후크밸리 트랙이라면 보연 때문에 이미 다녀온 곳이기도 하지만 내 신부와 천천히 걷는 즐거움을 위해서 망설이지 않고 예약했어. 내 신부는 고래를 보러 가자고 했는데 나는 사냥이 뛰어노니는 목장과 눈 덮인 산이 훤히 보이는 오지에 밤을 잡았어. 134쪽에 있는 이서 내 아름다운 책.
있어 내 아름다운 책. 우리가 만난 지 어느새 10년이네. 처음 너라는 책을 펼칠 때 가슴이 얼마나 설레던지. 네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려고 읽는 힘껏 소리를 지른 것이 생각나. 그때 네가 말했어. 이제 노래 다음 노래를 해보겠구나. 내 짧은 생일을 통틀어 그렇게 큰 선물은 처음이었어. 어제 참 좋은 꿈을 꾸었어. 내가 빛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었는데 잠을 깨고 난 후에도 그런 느낌이 선명했어. 혹시 나쁜 꿈일지 몰라서 중요한 자료를 너에게 보낸다. 내 책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니. 갑자기 이런 편지가 당혹스럽겠지만 가끔은 수십 년 앞당겨 이별을 말해두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유서를 쓴 기분으로. 만약 이게 이별의 인사라면. 이별이 뭘까 생각을 해보았어. 쉽게, 아주 쉽게 말해서 이별은 아껴가며 읽던 책을 덮는 행위라고 해두자. 사는 동안 우리는 사람이라는 수많은 책을 읽고 살잖아. 사람보다 어려운 책이 없어서 죽을 때까지 읽어도 행간에 서 있는 뜻을 파악하지 못할 것 같아. 특히 사랑은 내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난해한 책이었어. 책을 들면 늘 가슴이 떨리는데도 외계어로 쓴 문장처럼 해석이 어렵고 힘들어. 내가 사랑을 말하면 그녀는 다른 곳을 쳐다보고 지쳐서 내려놓으면 어느새 다가와 내 눈을 들여다보고 있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내 두들거림을 들어달라고 어리광 부리는 거야. 너에게만은 한 번쯤 그래보고 싶었어. 혹시 공연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는 못 만나게 되더라도 나를 기억해 줄 거지? 나는 영영 떠나는 게 아니거든. 언제까지나 너희들의 책장에서 함께 할 테니 가끔 내 책을 열어서 봐줄 거지? 내 노래와 내가 쓴 문장을 기억하며. 저 7권 기산에서 신앙송을 연구하고 시인으로 데뷔한 김춘실 시인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서비스를 해서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저 뒤에 안 들릴까? 아니 그냥 저를 좀 모을까 아니야? 그거로 그냥 하지 마이크가 있는 게 조금 하실 저기 그 이틀 전에 1일 전에 제 방에 그 매일신문사의 백여산 포럼을 내어두고 있거든요. 제 방에 오시는 분에게 저는 방명록을 내립니다. 오신 기념으로 한 줄 적어주고 가십시오. 방명록을 내밀었더니 한 분이 정말 엄청나게 수줍하면서 못 쓰겠대요. 왜 그러냐니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원래 연세가 얼마입니까? 74세예요. 굉장히 맑은 소년 같은 얼굴을 하고 계셨는데 젊을 때 하신 얘기 뭡니까? 하니까 구호 선생님 하시네요. 이래요. 그러네, 박명을 들이밀면서 무조건 쓰세요. 그랬더니 이래 썼어요. 처음 방문과 승전 첫 방명록 기록이라 가슴이 떨리니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1월 12일 윤진모. 이렇게 썼어요. 이게 저에게는 제일 귀한 방명이 됐습니다. 생전 첫 방명록 기록이라 가슴이 떨립니다. 이랬어요. 이 생전 카르면 생애 전체를 말합니다. 내 생애 전체에서 처음으로 이거 해보는 거예요. 이 처음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사랑, 첫 키스. 한영훈은 이미 질문했어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그걸 그 굳이 확장해가지고 조국의 조국의 발견과 그 조국을 향한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접점 그걸 알게 된 첫 키스 그렇게 해석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굳이 멀리 확대할 일이 없다. 한영훈이 죽이 되기 전에 만났던 한 여인과 나눈 첫 키스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옳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근데 제 해석이 틀렸겠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그 대구의 소설 문학을 어깨에 짊어지고 간 장정옥 작가가 이런 미팅을 하는 게 처음이랍니다. 예, 출판기념, 첫 출판기념. 이게 아주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날카롭습니까? 이게요, 이분이 그, 이 장정옥 문학이 서서히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데, 지난해 숨은 문으로 김만중 문학상 대상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대구의 17년 전의 참사를 끈적 올려서 2020년의 현실 속에 그 엄청난 탑의 모습으로 드러낸 큰 작가가 그리고 그동안 많은 장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북 콘서트 출판 기념인데 형식이 북 콘서트 출판 기념에 그거지 못했다 해서 첫 하는 그 생각을 제가 떠올렸답니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급급한 세태로 미뤄볼 때 이것 또한 의미를 부여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이 콘서트를 기점으로 대구를 시의 도시를 넘어서 문화의 도시로 선언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북 콘서트를 갖는 장정옥 선생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면서 처음이니 좀 달콤합니다. 사실은 책 읽을 것 내면서 출판 기념회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중간에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습잖은 행위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아, 이 책을 내놔도 부끄럽지 않겠구나 하는 그 시점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콘서트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저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아 내 책 인정 내놔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을 쯤 그때 가서 출판 기념이라도 늦지 않다 뭐 콘서트는 언제나 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게만은 좀 특별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미뤄왔던 건데, 뭐, 이번에 이 책이 특별하다고는 생각 안 한데, 그래도 우리 도시에서 있었던 그 아픔을 말할 용기를 냈다는 점에서 전 제 자신을 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하가치로 나온 책이 아니고,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검은 봄이라는 챕터가 한 몇 챕터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챕터 안에 들어가는 한 이 책의 절반은 벌써 17년 전에 벌써 쓰라는 거거든요. 17년 전에 다 쓰라놓고, 남측에 가수들의 이제 이야기만은 5분의 제로스가 다시 뭐 합쳤다고 봐야 되죠. 벌써 17년 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날 이틀 후부터 제가 자료수집하러 뛰어다니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직접 취재를 하고 하면서 그 당시에 벌써 소설을 반 서두었다는 거죠. 그 17년 동안 그 써놓았던 검은 봄을 장 속에 저 파일에 묻어놔놓고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아직 유독 생각이 살아있는데 또 새삼스럽게 그 아픔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이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그 아픔을 건드리는 자체가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목받고 싶었냐?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싶었냐? 그렇게 스스로 물어보니 영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말하자면 떠고 싶고 대구 지하철 참사 썼다 이렇게 떠올리고 싶고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때까지는 아직 제가 필력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사고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지하철에 불을 넣는 사람들, 불 지른 사람, 그리고 이제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힌 순간에 키를 뽑은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아주 몇십 개 다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죄로 가서는 그게 말해도 무방한데 거기에 또 딸린 가족들이 있고 그 말하지 않아도 그 얼마나 부끄럽고 좀 아프고 그렇게 했느냐 싶어서 드러내놓고 뭐 그때 우리 아버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그 굳이 건드려야 하나 생각해 보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내 소설을 읽고 누구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지. 이게 일종의 비극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내 소설을 읽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아, 주목하고 싶죠? 네. 아마 주목을 받게 됐는 미리 축하를 드리고 정말로 중요한 작가로 떠올라서 대구를 넘어서 대구에 개발하는 분 국민 작가 이게 또 번역이 되어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하게 될 수 있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시인이기 때문에 요즘 어떤 미팅이 나가면 제 인내 마이크가 돌아가니까 시를 권력이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시는 권력, 시인이 행사하는 엄청난 권력. 그런데 이 정치적 권력이 아니고 서정적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서정적 권력을 행사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 작품 좀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훌륭한 시인이에요. 근데 장정호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소설은 서사적 권력이라 하는 이런 컨셉을 이렇게 떠올렸어요. 이 큰 카테고리를 잡으면 문학은 권력이다. 그 하위 장르로 내려와서 시는 서정적 권력이고 소설은 서사적 권력이다. 그 이 보물신부라는 작품은 특히 장정호 선생님이 아주 힘을 내서
오랜 시간 동안 스사적 권력을 마음껏 구현한 중요한 작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되게 반가운 일이에요. 저기 같이 매일신문 출신 후배 소설가 홍사 선생님 바로 계십니다만 앉아라. 그리고 좀 좋은 작품 써라. 최근에 그 동키호테 상품을 써서 내가 그걸 읽고 소설 제대로 쓰라고 많이 노력했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죠? 저도 갑니다. 이에요. 이 정말로 대구가 중요한 작가들이 힘을 벌려가지고 대구가 소설의 도시라는 이름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장정호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승곡 작가의 존재감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춘실 시인이 낭송했던 그 부분에 나가 나오거든요. 나가 도무의 신부의 주인공입니다. 이름은 지석이고요. 그 어떤 락그룹의 보컬만이 따로는 이름이 있더라고. 보이즈라고. 그죠? 예. 있는데 그 리드싱어였어요. 이 리드싱어가 지하철 참사에서 희생이 됐고요. 그리고 그 희생이 이 소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소설은 서사적으로 상당한 그 어떤 리스크를 무릅쓰고 크게 성공하고 있다. 바로 이 성공의 어떤 실체가 작가들을 넘어서서 일반 독자들에게로 확산돼갈 때 아마 장정옥 소설의 세계가 더 빛을 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나가면서 느낀 게 장정옥 선생의 어떤 음악에 대한 소양이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 상당히 수준 높은 담론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에 전개되고 있지 않으면 이 소설의 맥락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전개되고 있는 중심에 희한한 지역이 떠올라요. 해평이라는 거. 해평. 그거 꿈이지. 꿈이지 해평면의 어느 지점인 것 같은데. 아까 나라고 명명된 그 지석이 보컬 안에서는 GS로 표현돼요. 나는 집이 거기 있어요. 그 장소전 추가 거기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평 그 아들 집을 가보셨는지 그리고 또 그 집과 이렇게 서사 구조가 얽혀져 나가는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써나갈 때 작가의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옛날 해평은 그냥 선생님 살아계실 때 벌써 그때 갔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강가에 모래톱을 밟으면서 발목에 물이 잠기고 하는 그 생각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서 아, 새들이 그 겨울에 돌아오고 아마 어떤 한 영혼이 환생을 해서 돌아온다면 내가 환생해서 돌아온다면 어디로 제일 먼저 가고 싶을까 생각해보니 아 감이더라고요. 제가 태생적으로 물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내가 새가 되어서 환생을 한다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어딜까 그렇게 생각해보니 옛날에 김양 선생님 살아계실 때 같이 발목 담그고 그 모래톱을 밟았던 그곳 나중에 그 다시 가보니까 노미우 씨하고 같이 갔을 때 아 새들이 막 선을 그어서 홀홀 날아다니는 걸 보니 아 옛날 그 기분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 야 해평을 그려야지 저렇게 아름다운 곳을 그대로 사대강으로 묻히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래도 사대강으로 묻힌다 하더라도 해평이 아름다우면 이 소설 속에 살려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중에 내가 다시 돌아온다 해도 나는 그곳으로 내가 가고 싶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해핑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변화먹고 우리 대구에서 또 반갑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추억도 또 깃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김영 선생님 살아 계실 때 그 자그마한 첫 번째 첫 소설집을 내고 첫 번째 잡지 소설을 내고 자그마한 일이 자축년을 가질 때 그때 오셔서 해주신 말씀도 기억납니다. 장정옥 소설이 진실하겠으나 그때는 그 말씀이 뼛속까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써야 진실한 소설을 쓰는지 그 진실한 것의 한계가 어딘지 깊이가 어딘지 그거 몰라서 무조건 되고 예예 해놔놓고는 나중에 그것을 싹 잊어버렸거든요. 잊어버렸는데 이 소설을 쓰면서 봄의 신부를 쓰면서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그랬거든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을 쓰려고 쓸 때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참 두려워서 물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가가면 누군가 분명히 상처받을 사람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갈 수 있을 때까지 다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겁하게 제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글 때문에 그 분명히 다칠 사람이 나올 것 같고 내가 가서 그 책을 읽으면 그런 글귀를 읽으면 마음이 미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나무랄 수도 없고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사람은 한순간에 생각착오로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지만은 그것도 운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정말 진실한 글을 못 썼다는 자책감이 상당했습니다. 다시 쓴다면 또 어떤 글을 쓸까 하지만 아직까지 글 쓰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랬대요. 그런 말이 안 돼요. 장정옥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아, 실제와 그게 가상의 그 중간 지점까지 와 있다고. 정말 실제에 가깝게 다가가려면 더 큰 용기를 내가 더 큰 걸음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 이르지 못했다는 그 말. 그게 참 따가운 매질로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예요. 아까 내 소설 서사적 권력이라고 했거든요. 이 권력은 왕껏 등장해야 돼요. 더 깊이 밀고 들어갔어야 되고 더 강하게 그 어떤 비극을 소화해야 되고 근데 그냥 소화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지휘 방향으로 그 전개에 나와서 그 어마어마한 상처를 휘집어 놓고 난 다음에 진동해야 되고 치유가 돼 하는 그런 권력을 행사해야 돼.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아쉬움이 뭐예요? 좀 더 밀고 나가야 되고 서사 구조가 강화돼야 된다. 이 장편에 이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장편 소설의 그 뭐랄까 스케일이랄까 길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한계도 그렇고 어떤 스토리 전개하는 어떤 전개에 나가는 어떤 진폭이랄까 이런 부분 이게 방금 작가가 고백하셨듯이 용기를 가지고 그죠 힘차게 더 강하게 밀어야 하는 지점에 장정호 공감하고 현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진단이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위대한 17년 전에 있었던 대구의 전대인 미증유의 비극을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그 모습을 아름답게 장식은 좀 했습니다만 그때 이런 비극이 있어서 잊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시민 전체를 향한 환기, 국민 전체에 대한 어떤 경종,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끌어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그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청감을 했는데요. 이 도쿠박은 어떤 겁니까? 아, 소설을, 책을 제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아, 잠깐만. 도쿠박 하기 전에. 도쿠박을 말씀하실 분 정해져 있겠죠? 예. 도쿠박을 말씀하시면서 작품에 대한 문제지 이런 것도 툭툭 던져주시면은 이
북 콘서트가 더 깊게 아름답게 완성될 것 같아요. 이 지리 차원에서 그 독후감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어떤 역할도 부여받지 못한 분이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읽었더니 이렇다 하는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독후감 순서로 진행.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골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나부터? 네네, 마스크를 벗으시고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설 쓰는 노중환입니다. 네. 본명은 노명옥이고요. 네, 노명옥. 아, 이렇게 써야 되는가요? 네, 반갑습니다. 1부 보라고 먼저 책을 주셨는데 앞에 제가 해야 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김승경 선생님이 이미 다 말씀을 또 해주셨고 작가님께서도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시제가 부문 신부에 보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어떤 시점이 달라지는데 그게 왜 그런지 작가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공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장면, 그리고 왜 하필이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에필로그에 공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공항이 만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공항이라고 비행기가 드나드는 그 장소로 공항이라고 쓴 이유가 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끝대지. 그러니까 블로그와 블로그의 시점이 왜 이렇게 다르게 했는지, 다르게 했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블로그의 그 공항이라고 한자로 네, 이렇게 명기를 해서 다시 봤더니 공항의 상태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흔히 공항이라고도 공항이겠지.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왜 작가가 이렇게 공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앞에인지 떠나는 곳,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이제 시선은 이미 떠날 거고 다른 주변 인물들도 어떤 그런 생사의 어떤 그런 경계에서 다시 자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의미에서 공항, 그러니까 이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소로서 공항이라고 명기를 했는지,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명기를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항이 어디 있어요? 공항. 제가 공항 문제는 이따 다시 돌아가고 근데 시점 공개가 블로그와 블로그가 다르다.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작가가 의도가 있을 텐데 이제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이제 선생님이 좀 궁금했고요. 근데 그 오명호 선생님이 그 구도를 나름대로 읽어내주시면 아, 그래도 작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와 작가님이 또 의도하고 쓰신 거는 좀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직접 듣고 싶어서 이제 여쭤본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그 보물이신 분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까 김승현 선생님이 잠시 말씀하셨듯이 그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다워서 어떤 작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모순형용이라고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 오히려 금은 봄이 제 생각으로는 좀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는데 금은 봄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어떤 그런 젊은이들, 청춘들의 사랑에 더 집중을 한 것 같아서 그 점이 그러다 보니까 그 청춘들이 그 어떤 아름다운 어떤 모습은 연별이 정말 이렇게 잘 보여지는데 오히려 정말 부각이 되어야 되는 금은 봄에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인물들의 어떤 역사랄까 아픔이랄까 애환은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물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해학적으로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이 조금 더 좀 아쉬웁니다. 네. 아까 김양 선생님 말씀하신 듯이 네. 더 진실은 우리가 그 진실에 닿으려면 사실은 고통이잖아요. 네.
진실은 꽃통 없이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실까지 좀 더 깊이 파고내 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나중에 장편으로 좀 해석을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꽃등불에 사실 너무 얘기를 지금 봉의신비에만 집중을 했고 다른 작품들도 좋은 게 많은데 저는 그 꽃등불이 한 시기 참 마음에 듭니다. 딱도 있으면 우리 다음 해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좋은데 잠깐 말씀 듣기 전에 그 내가 보니까 그 아픔을 아름다움으로 포장했다는 말씀은 치환했다는 말로 표현이 좋겠고요. 네. 그 치환을 들고다 어떤 문제를 뵙고 있다면 또 다른 문제를 뵙고 그 안에 저도 이 공항을 체크했었어요. 하면서 저는 그 중요의로 인했어요. 공항 상태라는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와 공항이라고 하는 장소 이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겠는가 오늘 이해를 했어요. 요즘 해놓고 작가의 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필로그와 필로그의 공항은 뭐 제대로 쓴 거 맞고요. 말하자면 정서적인 그 불안 상태 그런 공항 상태로 말하는 거니까 그 공항이 맞는 거고 에필로그와 필로그가 시점이 다르냐 굳이 같아야 하느냐 바로 놓고 싶거든요. 굳이 같아야 하느냐 놓고 싶거든요. 굳이 같아야 할 이유가 없다. 같아야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 이게는 이제 도입부는 어디까지는 지금 현재 1차에서 갇힌 상태로 문이 열렸던 문이 잠시 열렸던 문이 닫히는 순간이거든요. 거기서 내리려고 문을 딱 잡았는데 누가 뒤에서 기타를 잡아당겨요. 그럼 기타를 놔야 할까 문을 놔야 할까 문을 잡고 있던 그 손을 놓아야 할까 기타를 놓아야 될까 그 갔더니 순간에 이 사람이 기타를 못 버리는 거야. 왜? 가수고 못 버리고 음악이 영혼이니까 이걸 못 놓는 거야. 차라리 손을 놓자 그러면 내가 죽으려고 각오했느냐 그건 아닌 거야. 문은 닫히면 다 분명히 다시 열릴 것이다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 그대로 두고 문이 영영 닫힐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타로 못 보내고 손을 놔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을 줄 상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을 이제 심각하게 실감나게 그리기 위해서 이제 나를 직접 그 이름을 주석이가 하자가 되어서 그려간 거고 마지막에는 굳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서서히 이 49일의 휴가를 얻어가 돌아올 때 이미 이제 49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마지막 공연을 위해서 돌아왔을 뿐이지 영영 활성한 건 아니거든요. 이미 4일을 가는 상태 굳이 이쯤 되면 마지막에서는 거의 4일이어서 존재감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이 사람 목소리가 나 이제 가네 하고 빠이빠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문을 내쉬어서 나는 천천히 사라지는 존재로 그래 그런 의도로 가졌는데 사실 제대로 읽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소설이 끝까지 못 간 게 아마 장편을 부상했던 게 아쉬웠어. 그래도 경장편 정도면 이렇게 좀 아름다움을 또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었고 사실은 장편으로 가는 것들이 이렇게 안 쓰죠. 제가 그때 신유박해 아주 야무지게 썼는 사람인데 목을 잘라도 수만 명이 목을 자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보이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보고 상처나 받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하자 이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고 너무 악하지도 말고 앞으로 천천히 다른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그러라고 아마 미리 예방조 설을 놓은 것입니다. 저에게서는 사실은 이어서 이 소설을 이보다 더 아주 독하게 썼거든요. 근데 이걸 출간하기 전에 그 부분을 다 잘라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물통 들고
그 기름 있는 물통을 들고 차에 열차에 타는 순간부터 불을 지르는 그 행위하고 그걸 모든 걸 다 샅샅이 사실상 다 썼는데 그리고 또 키를 뽑아가 가는 순간에 그 뒷모습 하면 모든 걸 다 그렸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거 다 빼버렸어요. 아 이거 다치게 하지 말고 다음에 잠깐 좀 기다려보자. 굉장히 이런 소설 이거 굳이 이제 좀 사실은 400명 좀 넘는데 굳이 굉장히 라고 고집부르는 거는 굉장히 맞긴 맞는데 이 정도로 예방주사를 놨다. 나중에 힘이 닿으면 그 배짱이 좀 생기면 제대로 한번 써보자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욕심 작가로서 욕심 같습니다. 그럼 대답이 되려면 되겠습니다. 김정표는 어서 완성도는 없고 이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 제의를 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존재가 제의입니다. 한마디하고 잠깐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요 대구 출판산업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장경옥 선생님의 작품 프로젝트가 당선되셨거든요. 그래서 2020년 작가 출판사 서점 연계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공모의 신분입니다. 이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학위 출판사 학위사의 신중현 회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 대구에 이제 명품 출판사 명품 작가 그렇죠 명품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이 구축돼야 대구가 문화의 도시로 간다 하는 그런 큰 테마를 오늘 툭툭 건드려보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제가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두 번째 도구가 누가 계시죠? 도구가 저기 놓지 않는데 누가 예, 혹시 읽은 사람 있으면 어떤 분이 그 자유롭게 너무 깊이 안 들어가 되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읽었던 작품에 대해서 어떤 특히 그 몸의 신부 안 읽었더라도 읽은 작품 중에서 예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까 저 오래 할 때 김선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잠깐 오래 해야 됩니다. 김선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 어떤 소설을 진정을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항상 따라오는 입장입니다.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주제넘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글 쓰는 분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고 그냥 제가 평소에 뭐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 있는 그런 쪽으로 또 관심이 많고 좀 저는 이제 예술 하시는 분들 작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항상 마음속으로 존경을 갖고 저 우리 장성 씨하고는 오랫동안 이제 뭐 보통 이 나이에 아줌마들하고 이웃 아줌마들하고 소통하는 대화라든지 그런 주제하고는 좀 벗어난 우리 한 번씩 만나면 실생활, 현실생활 그런 것도 얘기를 하시면 저는 이제 좀 나름 어떤 내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얘기하면 이제 장여사는 저 보고 이제 참 기분 좋은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당신은 글 쓰는 건 제가 쓰기 뭐 이렇게 잘 못하니까 고급 독자로 남아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대중 문학이라든지 소설이 나오면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받았거든요. 제가 책 선물도 받고 했는데 그래 이런 걸 아마추어라고 할까? 그리고 이제 책에 실린 어떤 글을 보고 제가 아, 장여사 이런 이 사람의 글을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읽어도
좀 그렇게 너무 하지도 못하고 좀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 그런 제가 다만한 영향이 있다 하면 못할까 아니면 어떤 책을 봤을 때 그 정도의 비평하는 시선을 조금 갖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해 봤지만 책을 그동안 많이 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출판 기념회를 한다 할 때 저 처음 제가 출판 기념회라는 데 왔습니다. 굉장히 좀 설렜어요. 설레고 초대를 해줘가지고 참 고맙고 이래서 오늘 이제 막 열심히 달려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대단하게 좀 제가 보니까 높이 상관한 분이시고 이렇게 토론하는 주제라든지 뭐 작가 정신이라든지 이런 걸 들었을 때 저는 그냥 대구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서점도 좀 가져가다 책도 좀 더 많이 사야 되겠고 책 읽는 이 시대에 점점 이제 책을 멀리하는 이런 세대인데 저라도 좀 열심히 책을 사가지고 읽어가 우리나라의 이런 출판업계나 작가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저변이 좀 더 확대가 되었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그래 가지고 이 글 쓰신 분들의 이 치열한 그 정신 이런 걸 갖다 굉장히 높이 사고 우리들이 이제 보통의 독자들이 읽었을 때 공감대 확대된다는 그런 분. 그리고 오늘 이제 내가 장정욱 씨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랬을 때 얼만큼 진실에 가까워져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를 이래 이런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저기 글을 쓸 때 지금 그 유족이나 남은 가족에 대한 그 상처 이런 걸 어떻게 건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그 진실에 다가가가지고 그 아픔을 어떻게 승화시켜야 되냐 그런 고민을 한다는 사실을 저는 진짜 지금 오늘 참 심하게 잘 깨달았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좀 더 유념해가 읽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고 오늘 출판 기념회 한 걸 굉장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의 신원이 왜 되죠? 배송자입니다. 배송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요. 거기 아까 명은 선생이 얘기한 거 오늘 제 가슴이 좀 아파. 2003년 2월 13일 10시 조금 덜 되는 시점에 우리 직원 영양 후배인데 전화로 사망이 걸렸습니다. 바로 뒤를 넘어가버려요. 그런 기억이 제일 있습니다. 그 아픔을 소환해서 웃는 대가를 실천을 고스란히 올라와시킨다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토론을 하면서 장경 선생님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혹시 유족 중에 한 분이야? 이 토크쇼에 토크 콘서트에 모실 수 있겠냐? 그래, 모시지 맙시다. 너무 아파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모셨는데 아무튼 이 봄의 신물이 작품이 뭐 어떤 여러 스펙트럼으로 어떤 대구 사례 우리 한국 국가적인 사회, 국민사회에 한국 대리로 봐요. 그리고 이것이 동인이 되어서 어떤 그 아픔, 상인농의 가스 폭발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사회적 비극이 좀 도각되면서 그런 대화 과정에서 겪는 너무 지나친 아픔들이 그 독자의 이해 속에서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정욱 선생의 봄의 신부와 큰 의미를 가진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예. 말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숲을 쓰고 있는 김아가다입니다. 근데요, 아까 작가님께서 소설의 서사 지금 진실이 어디까지 가는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보통 우리가 알기는 그냥 보통 이렇게 아주 보편적인 게 시와 소설은 허구다.
거기서 시작한다. 물론 실제 우리 어떤 한 테마를 가지고 시작은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서사로 구성하면서 이제 이렇게 업다운이 있단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근데 저는 거기까지밖에 몰랐는데, 아, 진짜 소설에 얼마큼 진실이 들어가야 되는가 깜짝 놀랐고요. 제가 이제 뒤늦게 무슨 공부를 조금 하면서 이제 소설을 한번 써보자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써가지고 조금 하니까 수필 갖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수필을 쓰니까 왜 이렇게 수필을 소설같이 쓰는가. 저는 지금 갈길을 잃고 막 종진하고 있거든요. 네. 예, 거기에서 우리 작가님께서 제가 그렇게 인식하고 제가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좋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수필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성함이 어떻게 된가? 네, 김아가다입니다. 필명을 아가다로 쓰고 있습니다. 김아가다. 저와 통화한 적 있죠? 네. 본명은? 본명은 김옥순입니다. 김옥순? 네. 본명은 되게 세련됐습니다. 이 장르,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그 문학의 도시 컨셉 속에 제가 다른 장르를 안 넣었거든요. 시, 소설 그런데 사실은 수필도 들어와야 돼요. 비필도 들어와야 되고,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문학의 도시 대우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작가님 말씀하시겠지만, 수필 문학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작업해 주시는, 작업하면서 보면 소설 같다 하고, 소설은 써볼까라고 써놨더니 수필 같다 하는 그 경계에서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조금 더 본인이, 모든 것은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의 운명이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끌어안고 가야 될 숙명이거든요. 깊숙이 들어가 보시고 소설 같은 수필을 쓰셔도 좋고 수필 같은 소설을 써도 괜찮아요. 근데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인공이신 장경옥 선생님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어떤 소설이냐 수필이냐 그게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또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서 이건 수필이고 이건 소설이다 하는 명확한 선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소재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쓰느냐, 항상 그 어떻게가 참 열어먹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사랑도 그래요. 흔히 빠진 사랑이고 너무나 흔한데도요. 호메로스 이후로 계속 사랑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랑은 영원한 주제가 되어버려요. 문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흔히 수필 쓰시던 분이 소설 쓰면 가장 예문는 부분이 바로 그 문제예요. 아무리 소설처럼 썼는데도 여러 사람은 수필로 있더라는 거, 그 한참 예를 묻게 되어 있거든요. 그 수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소설을 많이 읽어서 비슷하게 흉내라도 자꾸 내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모든 게 흉내에서 시작되니까, 문학을 알고 보면 흉내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문체를 벗어나기까지 한참 예를 묻겠지만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쓰다 보면 나중에 벗어날 때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인물을, 나란 인물을 쓰지 말고, 제3자로, 그녀 혹은 그, 뭐, 제3자에 또 이름을 붙여서 쓰는 방식도 있고, 나름 되도록이면 피해가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가장 내 자아에 가깝게 접근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기까지는 아직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제3자의 화자를 내세워서 하나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보는 거죠. 의견이라도 짜서 그냥 단순하게 내 풍경 그리고 하는 자꾸 자잘한 데 매이지 말고 큰 스토리텔링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지막에 스토리텔링을 처음부터 서두 뭐 결말까지 완전하게 만들어놓고 털을 의견을 짜놓고 그게 이제 배경 묘사라든가 행위 묘사 모든 게 인물의 뭐 행동 묘사라든가 그런 걸 조금씩 살을 붙여가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해가는 거 그런 게 참 좋을 겁니다. 사실은 이 봄의 신부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 4명의
테니스 선수에게서 출발했어요. 저 테니스 선수는 실제 인물입니다. 제가 대고 테니스 선수들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날 교대에 훈련받으러 가다가 한 코스 앞두고 그런 일을 당했어요. 4명 모두. 딱 20살, 21살. 왜냐면 우리 아들도 그 나이에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아마 쓰게 됐는데 동갑 비서관 같은 학교에고 그래서 쓰게 됐는데 그 4명의 테니스 선수들에게 테니스 채 대신에 기타를 안겨준 거예요. 그 차이. 테니스 선수 대신에 록밴드 보컬로 그리고 모두 록밴드 보이즈라는 그룹 사운드로 그렸어요. 그래서 쓰니까 좀 쉬워지고 가슴도 좀 덜 아프고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그릴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변화해 가는 게 소설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작가님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소설을 쓰니까 수필 같고 수필을 쓰니까 소설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명확하지가 않고 소설은 수필이든 시든 음악이든 모든 장르를 포용해 나갔고 나가갖고 그 길을 뚫어 나가는 거고 수필은 그 길이 뚫려 있는 길을 가면서 옆에 있는 기틀을 정도를 가면서 모으는 거 그 차이라고 저는 관점을 그렇게 잡고 쓰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학 권력 속에서 시의 서정적 권력, 그 다음에 소설의 서서적 권력, 이 힘이 엄청납니다.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나라를 벗어나버리면 맥도 못 쓰지만, 그런 정신의 구성은 문학이 최고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떠올렸었어요. 피카소의 그 음향 저항 작품인 게르니카가 있어요. 그 스페인 예절의 아픔을 대작으로 공연하는 건데요. 그걸 들여다보면서도 제가 화가의 권력, 미술의 권력 이런 걸 한번 느껴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단순하고 단편적이고 정말로 큰 것,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문학 권력일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름답게 형상화되고 성공한 작품입니다만 서사적 권력을 그 깊이 있게 밀고 나가는 작품을 기대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장정옥 작가의 에필로그 들어보면서 시간을 마무리할까. 소설을 써놓고도 뭔가가 참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 아마 이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아마 출판 직전에 드러냈는 그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써야 할 것을 다 못 썼다는 이런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 써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정하는 게 별로 잘할 거는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어디까지나 서사는 냉정하게 쓸 거 다 쓸 때 제대로 쉬어야 역할을 하거든요. 칼처럼 날카롭게 항상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항상 칼처럼 날카로운 문장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달달하게만 달딱 찍어낸 작품은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사랑의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쓰겠지만 그 속에 칼을 내품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문장이 그냥 달콤하게 달콤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달콤함 속에 칼을 감추고 있어야 제대로 진짜 성공한 서사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못 썼다는 게 제가 좀 미진한 감이 들어서 아직까지도 펼쳐버리지 못한 아쉬움이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거 기회가 되면 이걸 작된 소설로 하는 데면 아마 그때는 또 다른 작품을 보게 될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정호 선생님과 만나가지고 차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선생님 소설을 연구해 볼 때 스승이 누구입니까? 그거부터 사사를 받은 적이 계십니까?
그리고 뭐 어떤 정해진 어떤 커리큘럼 속에 들어가서 배우신 적이 있냐 하니까 전혀 아니에요. 스승이 어때요? 아, 역설적으로 나 받아들입니다. 스승이 엄청 큰 스승이 있구나. 이 사회 전체가 장정호문화의 스승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안한 스승이 있더라고요. 아까 왜 김양의 이렇게 나오고 또 살펴보면은 나의 문학에 아 내가 소설 반드시 소설가 돼야 되겠다는 어떤 모멘텀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작가의 비밀을 마지막으로 좀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설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을, 장편 소설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머릿속에 중평자 그 죽음이라는 시를 들고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우리 큰오케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 한 집에서 한 30년 늦게 산 사람이 우리 아래 이틀 전에 같이 만나서 웃고 칼국수 밀는 모습도 보고 했는데 이틀 후에 죽었는 거예요. 고작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면서 바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고사라서 또 부검을 합니다. 그 부검을 제가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독한 상황을 혼자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라도 옆에 있어줘야지 하는 마음에 그래서 나중에 그 다 찢어발기진 몸을 염을하고 난 후에 제가 마지막으로 또 염하는데도 제가 참석해서 다 보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마에 그 차가운 이마에 키스까지 해주고 보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지로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이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죽음을 흘려다니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 누가 한 사람 그랬어요. 장정우 씨는 죽음에 끌려다니는 것 같다고, 죽음에 사로잡힌 사람 같다고. 아마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게 끝까지 나를 끌고 가서 지금까지 끌고 다니는데 거기서 좀 더 언제 자유로워졌나 하면 신유밖에 두 번 연달아 쓰고 난 후에 뭔가 조금 그 구속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 제가 이 끌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자유롭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매신고 이거 마지막으로 정말 이게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다시 우키시마와 기국선 그 한 만 명 정도 우리나라 기국선을 타고 오던 사람들이 침몰해서 바다에 그 일본 마이저로 하면서 그 죽었거든요. 그것도 선다고 붙들고 있는데 제가 쓸 자신 없어요 사실은. 근데도 거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데요. 글쎄 언제나 돼야 자유로워질지 모르겠는데 글쎄 하는 데까지 가는 데까지 가봐야죠. 그때만 죽음이 지금 저를 아직도 놔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고 아, 서야 할 것이 아직도 있나 보다. 꼭 왜 해필 가일까? 왜 나를 통해서 그 죽음을 말하고 싶을까? 그 제가 좀 글쎄 그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뭔가 믿는 것 속에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아무 스승도 없고 문학판에 기댈 때도 없는 그냥 완전 헬다신으로 문학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아마 뭔가 모를 어떤 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것 같고 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온 것 같고 그래도 죽음이라는 주제를 끊임없이 다루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참 가상하고 깃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들어가는 대로 해봐야지 이제 편안해서 뭐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두렵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을 하나 일부는 다 죽음을 다룬 이야기거든요. 네. 이 작품 뭐 일부러 넣었어요. 응? 일부러 넣었어요. 어떤 걸 빼고는 네, 방금 작가가 믿는 구석이 얘기를 했던 거 네. 그 구속을 확실히 믿었어요. 오늘 그 이제 콘서트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이 한 두 시간의 진행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감각은 장정옥이 엄청나게 큰 작가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 행사, 음인 행사를 끝까지 학예사 신종현 선생이 큰 기회를 하셨고 기술 감독을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북 분석 때 참석해 주셔서 출연해 주시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진행을 도와서 자리가 빛날 수 있겠다고 생각되면 저를 찾아주시면 얼른 뛰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머리머리해도 주인공은 장정옥 선생이고 장정옥 선생님이 작가 생활의 앞날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김춘실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이때까지 다른 코스도 정말 좋은 점들이 많았는데 오늘 정말 격조에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 시간에 같이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소설을 좀 밤새워서 책 한 권을 들면 소설책 뭐 이렇게 몇십 번도 세면서 읽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재미있는 구절만 읽고 아니면은 이렇게 소설을 쭉 빨리 눈으로 읽고 아까 제가 애를 적었던 좀 더 눈으로 이렇게 책을 같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읽었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의 치열한 글쓰기를 듣고 나니까 소설책을 꼭 씹어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그 대구 소설의 한계 같은 게 좀 보이거든요. 스토리텔링에서 너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개발 복제 시대거든요. 향수 같은 거. 수준을 읽는 거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당 컨템포러리 소설이나 당대적인 소설이 어떤 그런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선두에 장정옥 선생님이 서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봄의 신부 북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촬영을 찍겠습니다.